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좀 잘 안 되시는 거나 뭐 그런 거. 저는 네. 계속 뭐 그립이나 이런 스윙, 클리어 뭐 이런 거 좀 교정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계속 어깨가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스윙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깨가? 항상 하면은 뭐 클리어 뭐 그냥 힘 줘서 치고 스매시도 그냥 그때그때 힘 줘서 치고 해서 가긴 가는데 이 근본적인 스윙부터 좀 교정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일단은 디스윙 일단 양쪽으로 뛰면서 한번 볼게요. 네. 네. 자, 준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스윙을 할 때 얘를 계속 당겨요.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공을 칠 때는 대부분 다 위에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체가 계속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타구 지점이 계속 앞으로 당겨져요. 그러다 보면 라켓이랑 공이랑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라켓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팔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앞에서 자세 먼저 한번 교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발 안 바꾸고 그냥 네, 기본 스윙으로만. 네, 자, 준비.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오케이. 지금 보면은 얘를 계속 아래쪽으로 치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뒤스윙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를 뒤로 뛰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냐면 열라고 시켜요. 저는 몸을 열어주는 용도로. 얘는 열어주고 얘가 나오는 용도. 근데 지금 보면 얘를 계속 아래쪽으로 쳐버리니까 이렇게 딸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쪽에 있던 애도 얘를 당기면서 내가 붙게 되니까 얘 임팩트 타구 지점 자체가 계속 뒤로 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밀리는 공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칠 때도 항상 힘을 줘서 앞으로 치자 하지만 계속 몸이 이렇게 쏠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때문인가? 저는 얘는 그냥 뭐 얘로 뭐 몸을 빨리 돌리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얘를 열어놓고 열어놓고 어차피 우리가 뛰면서 공을 치다 보면은 위에 있거나 뒤로 가는 공이 많지 내가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칠 수 있게 되는 공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스윙으로는 위 내지 뒤로 빠지면서 스윙을 한단 말이에요. 오버헤드 스윙은. 근데 이거를 계속 내가 치면서 앞쪽으로 당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연습을 시킬 때는 앞에다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 근데 공이 이제 뛰기 시작하면은 위로 내지 뒤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사실상 앞쪽으로 쓰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앞쪽으로 당겨버리니까 공이 계속 밀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스윙을 교정하면은 자, 자세히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오른발 빼고 얘를 열고 저는 얘를 딴 데로 안 보내고 일단 최대한 몸에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열고 나서 이렇게 쫙 열었으면은 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몸 쪽으로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옆구리에 한번 올려볼까요? 네. 그냥 이렇게 옆쪽으로 당기면서 몸을 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거를 했을 때 얘를 당기면서 이렇게 같이 따라와 버리면 안 돼요. 그래버리면 결국에 또 공하고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얘를 같이 돌려버리면 나는 이미 공하고 붙어버려. 그러니까 어떤 스윙이 나오죠? 라켓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팔을 끌어내릴 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거를 많이 연구를 하긴 했는데 이거를 자 당겼으면은 여기서부터 얘한테 도달하기까지 가속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얘를 당기고 이렇게 다가가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지금 제 레슨자들한테는 땡긴 다음에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 따라 같이 따라 나왔죠.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불안해. 정면을 만들고 치라고들 많이 하세요. 근데 맞아. 저는 뭐 이거는 가만히 서서는 가능한데 움직이면서 되는 동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땡기고 뒤쪽에서 스윙이 나가게끔 상체가 안 따라오게. 그렇죠. 근데 지금 상체가 따라와 버렸죠. 그러니까 스윙이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상체를 앞쪽으로 땡겨버리니까 스윙 자체가 앞쪽에서 힘이 많이 실리잖아요. 그래버리면 결국에 내가 스매시를 하려고 해도 밀려서 어떤 경우가 생겨?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면 클리어가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얘를 땡기는 용도로 쓰고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는 얘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상체가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때리는 거는 사실상 초보자분들이 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저희같이 뭐 스텝이 빨라가지고 뭐 뒤에서 이렇게 뛰는 경우도 있겠지만 초심분들 보면은 뭐 스텝도 자연스럽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왼손을 먼저 땡겨주고 왼손을 끌어주고 오른손이 작용할 수 있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또 같이 끌려놨어. 어깨는 네. 계속 이걸 유지하는 거. 그렇죠. 얘를 땡겼을 때는 내 자세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었어야 돼. 근데 야구 선수들도 보면은 이거를 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던진 야구 선수들이 없잖아. 이렇게 던진 야구 선수들 없잖아요. 어떻게 던져요? 대부분 보면은 얘가 글러브 잡은 손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많이 될 거예요. 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저는 몸을 열어주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 네. 그리고 슬로우 모션 같은 거 보면은 쫙 이 느낌에서 이 느낌이 나오지 쫙 이렇게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깨가 제일 나중에 딸려온다 생각해요. 얘가 뒤에서부터 쫙 끌려와줘야 힘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돌리면서 얘가 같이 이렇게 앞으로 따라 나와버리면 안 돼요. 네. 자, 스윙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열어놓고, 그렇죠. 상체를, 인위적으로 일단 한번 뒤로 한번 당겨볼게요. 스윙 하면서. 그렇지. 지금 앞으로 나왔잖아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뒤로 한번 이렇게 당겨보세요. 나오지 말고. 나오지 말고.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 어깨가 되게 먼저 딸려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가 아픈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공하고 붙으니까 더 이상 내가 라켓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래서 초심분들 많이 나온 자세 어떤 자세죠? 요런 자세들. 근데 그런 자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깨 부상이 와요. 그래서 어깨 아프구나. 그러니까 없는 공간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듦으로써 관절 비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절 비틀기. 뭔 느낌인지 알겠죠? 자, 스윙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그렇죠. 지금. 하나, 둘, 그렇지. 그거를 완전 따로 분리시켜서 하나,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하나, 그런 느낌으로. 네. 하나, 둘. 그쵸. 하나, 둘. 뭔가 힘이 딴 데로 빠지는 느낌은 안 들죠. 그쵸. 온전히 내가 라켓을 든 손에만 힘이 실릴 수 있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스윙 소리도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커졌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공한테 다 와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공이 자 내 임팩트가 여기다. 근데 자 여기 오면 쳐야지 하니까 당겼을 때 벌써 여기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쳐? 이렇게 쳐버리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서서 스윙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이거를 처음에는 아예 분리를 시킬 거예요. 아예 분리. 얘를 먼저 당겨놓고 얘만 나올 수 있게. 자 잡아놓고. 자, 공이 올라가다가 머리를 보일 때쯤에 왼손을 먼저 한번 빼보세요. 동그라미. 그쵸.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멈추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쌤이 얘를 써줘야 내가 정확한 임팩트 지점에 왔을 때 라켓을 사용할 수가 있어.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자, 다시. 하나, 둘, 오케이. 지금 문제점이 보이는데 그거는 일단 이거 하고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 자, 하나, 둘, 굿. 어우, 좋아요. 하나, 둘, 굿. 다시. 하나, 둘, 오이,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저는 지금 스윙 완전 바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스윙이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힘이 들어간 느낌이 그쵸? 더 안 들어. 뭔가 이게 힘도 덜 들어가는데 공은 정타로 땅땅 잘 맞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세게 치려면은 뒷발이 조금 더 들어와야 돼요. 지금 보면은 얘로만 쳤어. 맞아요. 자, 하나, 둘, 다시. 그 대신 중요한 거, 팔로 공을 쫓아 올라가 버리면 안 돼요. 공은 정확한 지점에 왔을 때 치는 건 맞는데 내가 얘를 조금 더 각도 있게 치고 싶다고 해서 얘를 먼저 올려 보내버리면 파워가 떨어져. 꽂히는 건 꽂혀도. 기다렸다. 그 대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이거 열어넣고 그쵸. 상체 그대로 그거. 하고 자, 준비. 자, 하나, 둘, 굿,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굿. 하나, 둘. 좋아요. 이건 제가 너무 뒤로 던져서 그래요. 네. 그리고 발이 아직까지 안 들어와. 이제 지금 이거는 다, 얘네는 다 됐어요. 상체는 다 나왔어요. 이제 얘네를 한번 만들어봐. 내가 스윙을 내가 땡겨놓고 때릴 때 얘를 같이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 내가 얘를 땡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쳐야 하는 타이밍에는 얘를 얘한테 붙여준다고 생각해. 쫙 땡겨놓고 얘를 얘한테 붙여준다고 생각. 네. 오케이. 자, 준비. 하나, 둘, 굿, 다시. 하나, 둘, 다시. 더 들어와 볼게요, 쌤. 그렇지,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굿,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오케이. 저는 되게 좋아진 거예요. 저는 만족스러워요. 네. 이렇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그쵸. 뭔가 딱 이런 느낌 아니에요? 여기 딱 잡히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쵸. 이게 맨 항상 쉬면은 여기서 스매시 치면은 항상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쵸? 갈 수가 없는 거야. 딴 데로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이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깨가 아픈 이유도 뭔가 공이 뒤에서 맞으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런 자세가 나와버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 전 스윙을 제가 뭐 자세히 보지는 못해가지고 일단 지금은 이런 느낌으로